이어진 국정감사에서는 지상파 재송신료 문제와 거대 자본력을 기반으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IPTV와 케이블TV 간의 불균형적인 시장 구조가 논란이 됐습니다. 미방위 위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습니다. 홍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셋톱박스 없이도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8BSB.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깨끗한 화질의 방송을 볼 수 있는 8BSB 기술은 국민 복지형 방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8BSB의 CPS 부과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은권 의원은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아날로그 시청자에게 보편적 시청권 확대 취지로 정부가 적극 도입한 점을 강조하며 최근 8BSB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가 CPS, 즉 가입자당 재전송료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복지 강화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에 위배되는 것이며 유료방송 시장 위축과 더불어 사업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BSB에 CPS가 적용되면 결국 요금이 상승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 미방에서는 14년 3월 일반 PP에 대해서 8BSB 전송을 허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입 취지는 국민 복지 확대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값비싼 디지털 양방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존의 아날로그와 같은 가격으로 모든 채널을 HD등급 화질의 디지털 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이런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유료방송의 양방향 TV 상품에 대해서만 CPS가 부과되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아마 요금 인상도 생길 수 있고 이 8BSB 서비스가 CPS 문제 때문에 서비스가 축소될 우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요금을 부당하게 올려가는 상황으로 가는 것보다는 정부가 이런 것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중재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시청하는데 손해가 없도록 이렇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6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과도한 지배력을 갖게 된 IPTV에 대한 불공정 경쟁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3대 통신사의 휴대폰과 인터넷, IPTV 방송 결합 상품이 유료방송 시장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통신사가 방송을 휴대폰 끼어 팔기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시선입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혼란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합 상품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뜻하면은 지금 이 시장에서 이른바 방송 품질 가지고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방송 품질 이외의 문제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불공정 경쟁 상태라는 인식은 안 하시나요? 그래서 그 결합 판매 문제점이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저기 케이블의 경우에도 네. 그 동등 결합 제도를 이용해서 이동통신사의 그 제품과 서로 결합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마련을 했기 때문에 마련을 했는데 실제 그러면은 통신사가 자기들의 그 경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을 통신 3사가 케이블 쪽에 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IPTV 3사가 사실 지난 몇 년간을 보면은 이 채널 개편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뜻은 채널 개편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플랫폼의 품질을 높이면서 시청자들한테 아니면은 고객을 많이 모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이 아니고 일종의 결합상품 경쟁을 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채널의 다양화와 미디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방송 시장.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첨예한 대립과 유료방송 간의 비대칭적 시장 상황이 국정감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홍민혜입니다.